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ST큐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먼저 저희 또 이 영상 댓글에 보시면 저희 또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여러분들 이 뉴스 정말 보셔야 됩니다. 왜 봐야 되는지, 관련주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보내드리고 있고, 오늘은 UAM 관련한 이슈를 아침에 30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UAM 관련주들이 오후장에 꽤 많이 올라갔죠. 일정이 있고 봐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종목들은 충분히 나에게 먹거리를 준다. 이런 것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큐브 보도록 할게요. 일단 ST큐브 왔습니다. 안 그러시면 됩니다. HSTC 810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다. 공개했다고 합니다. 8일날. 이거 참가했는데 14일날 밝혔다. 그러니까 밝힌 것을 오늘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올해 첫 4월에 환자에게 투약을 했고, 중요한 건 밑에예요. 연말까지 용량 증량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리고 여러 절차를 진행 중이고, 결과가 잘 도출되고 있어서 데이터를 잘 마련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전략적 관계를 가져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딱 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기술 수출이라든지 뭐 글로벌 빅파마와의 어떤 뭐 짝짝꿍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된다? 빠진다. 왜? 실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재료를 보고 학회 일정을 체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결과물이 나올 때 정말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은 매수를 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매수를 하는데 생각보다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혹은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ST큐브를 보고 기대했던 만큼의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에잇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이걸 재료 소멸로 보긴 좀 어렵긴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재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기대감이 결국 현실화가 된, 그게 좋던 안 좋던 간에 실현이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대개 재료 소멸로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재료가 나오기 전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는 분할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사실 재료가 튀어나오고 이 관계자 입에서 그렇게 엄청 뭐 긍정적인 얘기, 혹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뭐 기술 수출 뭐 혹은 뭐 글로벌 빅파마 얘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한 그런 하루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거고, 실제로 그 기대감이 금요일날 시간 외 거래까지 반영이 됐다가 6%까지는 올려줬어요. 6%까지는 올려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리면서 마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좋게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없죠. 좋게 해석을 해줄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주가가 밀린 부분은 있어요. 주가가 밀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있다.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여러분들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첫 번째, 어쨌든 뭐 연말이 됐던 뭐 언제가 됐던 간에 데이터셋을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겠다, 뭐 얘기를 한다는 게 단순히 뭐 그냥 뭐 발표를 하겠다가 아니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발표를 원하는 게 아니죠. 예, 발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발표를 당연히 하는 거고, 이 발표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중 하나죠. 너네들이 임상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다 알겠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뭐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라. 그 결과물이 지금 시총이 8천억짜리 종목인데 몇 조짜리의 기술출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2조짜리가 나온다, 혹은 뭐 3조짜리가 나온다 하면은 지금 구간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저기 멀리다 라고 하면서 날아가는 게 보통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의
성공을 했을 때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이고, 우리가 그나마 좀 잘 지켜줬었던 얼마? 2만 원이란 가격 구간을 깨버린 게, 2만 원이란 가격 구간을 깨버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정도로 우리는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종목을 가지고 간다.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가지고 간다. 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홀딩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아, 내가 그 요번에 재료를 기다렸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금 볼 생각이 없어. 지금 보지 않을 거야. 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놓아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뭐 사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다 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중에 정말 이거는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는 투자가 있는 반면에, 내가 원했던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트레이딩을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생기면 사람들이 매수하고 매수하고 매수를 해주면 주가는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갈 때, 나는 그때 결과에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대감만 가지고 먹고 나오는 전략을 취하던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관점이죠. 제가 말씀드린 뭐 연말에 뭐 한다, 데이터 세트 해가지고 뭐 한다, 그걸 기다리는 건 투자고, 두 번째 계속 여기서 18,000원 사서 반등, 14,000원 반등 나오고요, 뭐 2만원에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건 뭐예요? 트레이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ST큐브를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하셨는지가 선택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이 일동이래 ST큐브가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향후에 정말 메인,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을 뒤집을 법한 그런 바이오 회사야 라고 해서 매수를 했으면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버텨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ST큐브 좋아 보이긴 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나는 그렇게 길게 끌고 갈 생각은 없어. 요번 학회에서 발표 대박 하나 나오면 그때 주가 뻥 튈 때 나는 그때 팔고 나올 전략으로 진입을 한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선택을 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다만 그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ST큐브를 처음 접근했을 때의 뷰 자체가 뭐였는지가 더욱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1번을 택해서 돈을 벌면 장땡이고 2번을 택해서 돈을 벌면 장땡인 겁니다. 돈 벌면 장땡이죠. 뭐 사실 주식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내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겠다 혹은 물타서 튀어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요 구간, 혹은 이슈가 나오면 요 구간, 이 안에서는 저는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 역시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제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제 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신다면, 위로 갔을 때의 대응 방법과 아래로 갔을 때의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대응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ST큐브 영상을 꾸준히 올려달라라고 하시면 뭐 제가 올려드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지려질 수 있다라는 점만 여러분들께서 머리로 인지를 해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아쉽긴 해요, 개인적으로. 예,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 매일매일 보내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오늘은 UAM 보내드렸고, 내일은 또 좀 관심, 시장에서 관심을 끌만한 이슈들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 영상 댓글에 ST큐브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들 무료로 다 보내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반등해서 좀 다른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